제천시장 이상철입니다. 어제 제천시는 8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한 명 발생했습니다. A종합병원 확진자의 가족, 종사자, 환자를 포함해서 총 433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어제 확진자의 경우 지난 1월 3일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와 겹치는 부분은 있으나 심층 역학조사에서 감염원을 특정할 만한 경로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희 시에서는 긴급히 확진자가 근무하고 있는 A종합병원 4층 종사자, 환자 등 82명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188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잠복기 등 위험 요인을 배제할 수 없어 1월 31일까지 출퇴근 제한, 이동 공간 최소화 등 준 코어2 격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각종 대형 집단시설의 집단 감염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사자를 중심으로 종합병원은 3일에 1회 이상 신속 항원 키트 검사, 요양병원은 주 2회 PCR 개별 검사, 요양원은 주 1회 PCR 개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약간의 의심 증상이 있으시다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접수를 받은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은 이의 신청까지 받아 마무리한 결과 총 3,858건 23억 8,93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1월 11일부터 1월 22일까지 접수를 받은 임차 소상공인 지원 재난지원금은 총 4,223건 12억 6,690만 원을 접수받아 자료 확인 등 현재 지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일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인 고통분담 송금 재난지원금은 현재까지 총 13억 8,158만 2천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정부와 제천시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미수급 세대인 식당 종사자, 청소,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 휴폐업소 근로자, 노점상인, 모든 일당 일용직 근로자 등 고정적 수입의 급여 생활자가 아닌 세대는 모두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및 제천시협의회, 제천시 복지재단 관계자 등으로 민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료가 낮은 세대 순으로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2월 10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누락되거나 미처 신청을 못 받은 세대를 대상으로 설 명절 이후 5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따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천시민의 총 4번의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도 확보된 예산에 여유가 발생할 경우 제천시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5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천시만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차단은 물론 지역 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수행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